아, 잠깐만. 아, 눈부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 어디, 어디? 특별한 곳으로. 특별한 곳? 저거 뭐야? 저거. 일로 와봐, 저거 뭐야? 지금 뭐해, 저기? 아, 또 뭐 이상한 걸로 가. 원래 전에 전공을 뭐 했어? 전공이야, 뮤지컬이야. 아, 연기에서. 뮤지컬에서. 그 제일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나? 전 뭐 딱히 다 궁금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전생 처음이라고 딱히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특별하게 어떤 뭐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알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네. 그렇죠. 전생 처음이나 뭐 이런 거는 저희들 알고 그러니까. 이 스님은 원래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왔고 진다. 그분을 아 바로 준비하는 건가요? 응? 바로? 바로. 화장실 갔다 오고. 어, 갔다 오고 여기 촬영 팀은 나가 있고. 카메라만 미리 갖다 놔. 아니 그거는 이거는 이제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스님한테 뭐 500만 100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조금 이 제가 금액하고. 우주 중천에 떠돌아다니는 공기. 네. 우주 중천에 있는 공기를 흠뻑 들이마셔요. 자, 얼마만큼 들이마시냐? 고무 풍선이 터질 단계까지 크게 몰아쉬어요. 모공을 통해서 공기가 새어 나와요. 새어 나와. 네. 자, 복식호흡을 시작합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공기를 어깨가 올라가고 폐가 늘어나게 크게. 우주 공간에 있는 공기를 어깨가 올라가고 폐가 늘어나게. 우주 공간에 있는 공기를 아주 크게. 우주 공간에 있는 공기를 아주 아주 크게 몰아셨다가 내가 머리에 손을 대면은 마음이 더더욱 편안해집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공기를 저 멀리 봅니다. 컴컴한 불빛이 보입니다.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글이 나갑니다. 동굴을 나갑니다. 나가면은 뭐가 보입니다. 산인지 들인지 돌멩이가 많은 곳인지 사람이 보인지 마을인지 느낌이 중요합니다. 뭣 같아요? 돌산이 보여요. 예? 돌산이요. 돌산이죠? 돌산. 본인은 뭘 입고 있어요, 옷을? 검은색. 검정색? 한복인데, 뜯어. 예? 한복인데. 예, 한복. 한복 입었어요? 네, 근데 다 찢어져 있어요. 그 옆에 사람들이 있나요? 그 옆에 사람들이 있나요? 어디 마을입니까? 동네 마을이에요? 그냥 황무지. 황무지요? 네. 당신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뭘 달라고 하고 있어요. 뭐 달라요? 네. 뭘 달라고 할까? 느낌이 옵니다. 자세히 보세요. 뭘 달라고? 칼을 달라고. 칼? 어, 칼을 뭐 달라고 달라고 할까? 모르겠어요. 기다리고 있는. 어, 칼을 달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대장간 같아요. 대장간. 대장간에서 칼을 찾으러 대장간에 갔나요? 아니요, 뭐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아, 옆에 사람들은 없어요? 천막 같은 게 있어요. 천막. 허우 벌판에 천막이 있고, 당신은 그러면 검정 가운 같은 거 입고, 네. 칼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굉장히 암울해요. 예? 암울해요. 암울해요. 아, 그리고 전생에서도 좀 암울해. 뭐가 안 풀리고 시원치 않고 답답한 부분이 있었네.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 사랑해 주라고? 사람이 부족해요. 아, 사람이 부족해요?
사람이 뭐한테 부족해요? 다 누워있어. 응? 다 누워있어. 다 누워있어. 아, 일하지는 않고 다 누워있어? 그래, 답답하네. 우울하네. 그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여자들이 많이 누워있어요? 남자들이 많이 누워있어요? 남자들이요. 남자들이. 그럼 당신은 거기서 뭐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자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꿈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어요? 그냥. 예?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아,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뭐 있어요? 사람들이 울어요. 예? 사람들이 울어요. 사람들이 울어요? 네. 전쟁터인 것 같아요. 어디랑 전쟁했나? 모르겠어요. 돌무더기였고요. 돌무더기? 그거 아까 그 그러면 어디 무슨 전쟁이었나고? 같은. 응? 같은 나라 말을 해. 뭐래? 같은 나라 말을. 같은 나라 말을 해? 아, 같은 동족끼리 싸웠던 모양이네. 그런 거 같아. 고래 신라 모의. 셋을 치면은 그 하얀색을 띄고 있는 게 있어요. 회색, 하얀색. 그게 셋을 치면은 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늙은 사람인지 젊은 사람인지 할머니인지. 하나, 둘, 셋. 누구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가면 쓰고 있어요. 가면 쓰고 있어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옷이 되게 커요. 옷이 남자 옷 같아요? 여자 옷 같아요? 장군복. 장군복? 빨간색 갑옷. 뭐래? 빨간색 갑옷. 빨간색 갑옷. 오, 장군 대단한 사람이네. 저를. 어? 저를 보호해주고. 보호해주려고? 보호해주려고. 아이고, 수호해주려고 왔네. 지킬주려고. 어? 제 앞에 있어요. 어? 제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 뭐라고? 앞에 있대요. 허리춤에 있는 칼만 만지고 있어요. 허리춤에 있는 칼만 만지고 있대요. 허리춤에 칼만 만지고 있다고? 네. 자. 특별하게 뭐 궁금한 거나 물어보고 싶은 얘기 있나? 없지? 네? 네? 아, 전생이 그때가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시겠어요? 아, 다시 내 말에 집중합니다. 아까 책임자로 근무할 때 시대가 무슨 시대였지? 고려시대가. 고려시대. 고려시대라니. 자, 내 말에 집중합니다. 일단 꺼요. 아니, 꺼라고 해요. 네. 내보세요. 옳지. 나가서 심호흡하고 심호흡에 찬물 담그러 먹고. 그런데 네.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네네. 과거를 알므로써 이제 전생 내 생을 어떻게 살 건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라? 근데 아까 전쟁에서 뭐 대장간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험난하게 악랄하게 살지는 않았구만. 아니요, 대장간에서 일했던 게 아니라. 그래, 감독. 아니요. 전쟁터였다 이거야. 어? 전쟁터에서 그렇게, 칼을 맡겨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마무리 된 거죠, 스님? 네네. 저희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주차료는 따로 안 된대?